야, 뭐 입질을 하는데 되게 예민하네. 잔바리 같기도 하고. 쳐볼까요? 끌고 가는데 약간. 우와, 와, 이게 입질이네. 오케이, 하나 나왔어. 오, 야, 힘 좀 쓴다. 야.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아, 형님들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드디어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이 영암 신북이 영암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신북 조금 지나가지고 도로가에 있는 아주 작은 몇 평이나 될까요? 이쪽이 이게 전부예요. 아주 작은 지금 소리지 나와 있는데 아버지 모시고 처음 올해 작년에도 여기서 낚시를 해볼라 하다가 워낙에 잔챙이가 많이 덤벼서 저만 한번 해보고 아홉치 한 마리로 끝냈던 그런 조수지였는데 진짜 오랜만에 아버지 모시고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저는 저쪽 맨 끝에 저쪽 끝에 저쪽을 노릴 거고 저희 아버지는 이 왼쪽 맨 끝에 여기를 노릴 건데 포인트 형성은 줄풀도 좀 있고 연안에 갈대로 보이는 풀들이 조금 자라고 있네요. 고기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대편성은 가장 길게 5.8칸 그리고 가장 짧게는 2.7칸 해가지고 지금 5대 여기 3대는 오른쪽 떼짱라인 위주로 붙여놨고요. 나머지는 그 떼짱으로 가는 길목에다가 한번 해봤는데 뭐 이쪽에 보기가 나온다는 그런 저항 소식 전혀 못 듣고 그냥 왔습니다. 그냥 한번 사람 없는 데로 가보자 해서 온 곳이 이쪽인데 마침 맞바람이 막 불고 있었는데 지금 딱 바람이 자고 있어요. 햇살도 제 등 뒤에서 따사롭게 좀 비춰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저기 지보경 카메라를 켜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 지금 보시는 찌가 빨간색 케미가 4.4칸입니다. 4.4칸이고 약간 이렇게 홈통 파진 그런 포인트거든요. 저기서 그냥 입질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 치는데? 와, 컸다. 야, 첫 수 나왔습니다, 첫 수. 아이고. 야, 첫 수가 5치. 와, 붕 엄청 차갑네요. 아, 지렁이 한 마리 깨놨는데 그거를 얼른 못 먹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쫙 끌고 갑니다. 야, 첫 붕어가, 아, 붕 엄청 차가워요, 진짜. 5치. 뿅! 오, 씨. 나 푹 빠졌네. 야, 그때, 작년에 처음 여기서 낚시했을 때, 그때는 첫 수가 9치였는데, 더 큰 녀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베이비가 나오네.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 한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누굴 잡았냐? 5치 되는 거 나왔어. 지렁이 찐이야, 뭐야? 네, 지렁이. 58칸에서 나오네, 맹탕에서. 야, 입질 온다. 잘 찍히고 있냐? 야, 뭐 입질을 하는데 되게 예민하네. 잔바리 같기도 하고. 해볼까요? 끌고 가는데 약간. 와, 와, 이게 입질이네. 오케이, 하나 나왔어. 오, 야, 힘 좀 쓴다. 야야야야. 야야야야. 와, 와, 이게 입질이네. 오케이, 하나 나왔어. 오, 야, 힘 좀 쓴다. 야야야야. 야야야. 별로 크지도 않은데 힘이 되게 좋네. 와, 진짜. 어우, 아주 작지도 않네요. 이야, 두 번째 붕어. 와, 날씬해가지고 좀 짠챙인 줄 알았는데 길쭉합니다. 날씬해서 그렇지. 뭘 못 먹었냐, 이렇게 야였냐. 두 번째.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뭐야? 안 되는지 2만원. 야, 형님들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아, 8치 되겠네요. 글루텐 보쌈이 또 먹히는구만. 아버지 지금 궁금해가지고. 아빠, 들려? 한 마리 더 나왔어, 떼짱이 붙인 거에서. 8치 되는 거. 지렁이 찡겠지? 네, 지렁이. 와,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걸었어. 아이고, 잔챙이다. 아빠 몇 마리 잡았어? 아빠는 두 마리. 벌써? 벌써 두 마리 잡았어. 그럼 할아버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이고. 그럼 총 6마리 잡아야 되네. 아빠가 얼른 잡아버릴게. 그럼 이렇게 하자. 아빠가 6마리 잡으면 집에 돌아오고. 할아버지가 3마리면 아빠가 3마리 하면 집에 오는 거야. 그래, 알았어. 이게 애들이 지금 방학 기간이고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쉬는 날이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낚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오늘 아빠 얼른 세 마리만 잡고 올게 그러고 지금 나왔는데, 오후에는 일단 밥 먹고 아버지 있는 자리로 가가지고 밥 먹고 한두 시간 더 해보고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왜 안 오냐고 전화 올 건데. 추위에 떨고 있었던 월척 붕어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다. 한때 건들다네. 아, 바람이 더 분다. 좀 바로 봐요. 바지가 얇아가지고 이글로 했는데 낮에는 안 해도 되겠다. 따뜻해서. 아이고, 이런 것이 건드니까 난리를 치는구나. 아, 진짜. 너도 들어가. 이따 한 방에 다 집에 가. 얘는 나오려고 폼 잡네. 옳지. 와, 그렇다. 멀리서 보면 큰 거 나온 줄 알겠네. 아, 또 체크하는 게 힘 되게 쓰네. 아, 그래도 이 잔바리들이라도 그래도 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입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 보고 이제 채야 되는데 그냥 막 올리는 거는 안 나오고 수면에 주광캠이 딱 걸릴 정도 그렇게 빨고 내려가게 나오네요. 반갑긴 한데 꽝 치는 것보단 100배 좋긴 한데, 아, 저기 너 저 한 세 다리 선배는 나와야 되겠다. 이따가 다 같이 하라. 지가 다 높네. 제 맨 왼쪽에는 몸통이 나왔고 넘어져 있네. 아, 오후 되니까 바람이 더 많이 부네. 자, 형님들 오늘 낚시 이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낚시를 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보니까 문엄이 바로 앞이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내려가는 그 문엄이 앞에 떼짱이 이쁘게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해봤는데, 아침에는 바람이 완전 정면이었습니다. 해가 지금도 뒤에 있지만은 해는 뒤에 있고 바람은 정면이었고, 지금은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그런 바람으로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금 오후 3시가 넘어가는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아빠 3시 늦어도 3시 반에는 오마 하고 약속하고 나왔으니까, 원래 목표는 붕어 3마리였습니다. 근데 잔챙이지만은 8치 포함해서 한 8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릴낚시로만 3마리 낚으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 낚시는 그래도 얼음 녹고 첫 물낚시인데 마리수로 잡은 걸로 만족을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사이즈 좋은데 알아가지고 그쪽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이야, 완전 이제 금방 봄이다 진짜. 아유 언제 이렇게, 아유 더워 하겠네. 좀만 지나면 더워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논에 풀들도 푸릇푸릇해지고 있고, 아 이제 또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가자.